잠언서 20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것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와께서 호 지우신 것이니라. 아멘. 12절에 듣는 기와 보는 눈은 다 여와께서 호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듣고 보는 거 주님께서 지으셨을 때, 듣고 보는 것을 잘 하도록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잘 보도록 지어진 것이고, 우리의 귀는 잘 듣도록 지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참 복음을 알아서 참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참 복음을 알아 거짓 것을 드러내는 분별력을 갖자.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신 것. 이 눈과 귀를 지으신 것은 잘 보고 잘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잘 보고 잘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되죠 잘 듣는다는 건곧참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면 그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참것을 볼수 있고 거짓것을 깨달아 알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 얘기를 하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이라고 말하는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때 미혹된 자가 지혜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술을 마시면 지혜가 없어지나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독주와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29장을 가보면 독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6절에 말씀해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지켜 주심으로 인해서 몸에 입은 옷이 낡지도 아니하였고 또 발에 신이 닳지도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세상 떡도 먹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물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영적 이스라엘인잖아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이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복지예요. 즉 하늘나라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늘나라를 약속한 그 하늘나라 그 가나안 복지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몸 또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난 복지인데 그 가난 복지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이르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죄성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먹던 양식은 광야를 통과하는 당 안에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떡도 먹지 못하게 했고 포도주도 독주도 다 먹지 못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6절에 신명기 29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내신 물만 먹게 하신 거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에 말씀만 먹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만 마시라 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주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만 먹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가 참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제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회막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이유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주는 먹지 말고 또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말씀만 먹고 그 생명수만 마시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짓 것을 말할 때, 아, 이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부정한 것이야. 옳은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이 옳은 말인지 어느 것이 그런 말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먹으면 혼합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혼합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먹으면은 혼합이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절대 혼합되게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옳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물으시고 분별하시면서 먹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먹어요. 유튜브라는 게 말씀 이것저것 먹기 좋게끔 되어져 있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러면은 어떤 게 오냐면 정말 바로 가야 될 바른 그 포인트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분별도 잘안 되니까 들으면서, 아, 이게 확실한 아 십자가의 복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드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가미가 돼서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잘못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저건 잘못 전한 거야. 라고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걸여러분들 가르쳐도 그것을 아멘으로 먹고 아 맞다 그러고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래요 말씀을 바로 먹어야 내가 살고 잘못 먹으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이 진례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아르게 하신 것과 또 제가 설교하는 것과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면, 아,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깨달은 거를 정정을 시켜주시거든. 여러분이 맞고 제가 틀리면 제가 틀렸다는 걸똑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거룩한 것과 석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말할 알코올 마시면 해롱해롱해서 분별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주라고 말한 것은 포도주라고 말한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술이에요. 그래서 세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 술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술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했고. 또 갈라지에서 5장 21절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같이 취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방탕한 것들에 취하지 말라. 즉이 말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혼탁하게 해서 속된 것과 거짓된 것 분별할 수 없게 한다는 라 거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포도주가 거만하게 한다는 것즉이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간이 배밭에 나갔어 즉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거만하게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술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자가 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독주를 마신 자는 떠들어야 된다는 거요 술을 아주 센 술을 먹으면은 지절지절지절지절 그 떠들어요. 제가 옛날에 술 취한 사람 보니까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들이 천사들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가리와 같다 그랬거든요. 소리 나는 구리, 노과 시끄러운 꽹가리.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지 그 안에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 소리를 짓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해야 할 말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았어도 벌써 세상에 물이 싹 들어가면 금방 헛된 소리를 해요. 기도를 쉬시면 세상께 그만큼 들어와 있어서 세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세상 말을 안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도 내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 것이 나에게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거만해지거나 떠들어대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 거를 잡고 먹고 잡고 그것을 취해서 결국은 미련해지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한번 보면 두번 보게 되어지고 세번 보게 되어지고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걸 보지 말라고 하느냐. 세상께 들어오면 그 갈라지에서 5장 21절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맺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경계를 하라 그랬어요. 경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척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심령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시 바꿔 말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되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참복음을 깨달아 안 마음이 되어지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되 괴로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 안에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끔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에 지배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담도록 세상 것이 아닌 성령님이 담아주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순간에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고, 결국은 육체의 말을 하게 되어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담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중간은 없어요. 두 가지 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담아져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느냐? 거짓. 이 마귀의 영은 불순정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오지만 세상 영이 들어와서 그 세상의 영을 따른 사람은 미련해서 참된 것과 거진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전에 말한 왕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입에서 거짓 것을 말해 가지고 오히려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수렁으로 빠뜨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니 말해요.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뭐만 먹으라 그랬다고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어야 분별을 할수 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 불만을 했어요. 하, 아, 에구에서 있었으면 부추와 고기를 먹었을 텐데. 40년 동안 만나 외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불평, 불만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만 하고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만 구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0편 78편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내가 무엇만 먹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세요. 10편 78편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그 메마른 땅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탐욕대로 정욕대로 뭔가를 세상의 것을 구하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에서 식탁을 베풀실 수 있으랴. 이들이 자기의 탐욕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20세 넘는 사람만 60만 대군이었고 그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아마 200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실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경멸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생명을 주어서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이제까지는 잘못 살아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빼앗긴 것 같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처참한 상태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많은 20만, 200만 대군을 광야에서 양식을 주고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있었는데 그들을 가난에 이를 때까지 다 이끌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을 하셨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닳지를 않았다는 것 우리 인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떤 해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78편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혹시 불평이나 혹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입에서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은 나를 묶어버립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만 해요?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해서. 아, 나는 공부를 못 해서. 아니, 나는 너무 약해서. 자기 입으로 완전히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는 못 해.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결박을 해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못 해, 못 해, 안 돼, 안 돼라고 다 결박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편, 78편,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 생명을 빼앗아가 버려요. 생명을 빼앗겨요.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안 살아도 괜찮아. 생명을 포기해. 그러면 생명을 그냥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수 있어. 라고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신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으니 나는 산다.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다툼이 나와요. 네. 다툼은 무슨 다툼을 말해요? 서로가 자기네들이 옳다고 변론할 다툼. 이 말이 디모데우서 2장에 나와요. 디모데우서 2장 23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면서 다투다 보니까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무수히 갈라지고, 그리고 내가 원래, 네가 원래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한 세례, 아멘? 한 뜻,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하나예요. 하나.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딪히고, 변론하고, 다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같고, 떠들어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어,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투지 말고 참으로 온유함으로 섬길 것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4절과 25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추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 여기서는 목사님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해도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말로 그것을 서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어설프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영권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투지 않고 그냥 말로 확 사로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확실하게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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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으로 쫙 나열해서 주면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게끔 왜 십자가 복음이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만 하는가 이걸 알아서 딱딱 제시해 줄수 있을 만큼 내가 잘 하려면 온유하며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온유하지. 내 안에 육체의 사람은 혈기의 사람이 있으면 머리로 좀 알고 뭔가 조금 안아서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온유한 것 같지만 강하게 그 심령을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회개를 하고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려면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이 말씀은 게으른 자가 밭갈지 아니한다. 우리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이 자문서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거둘 때에 그가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아, 나 알아. 음,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절리사하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난못 살아요. 안 네,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왜? 됐으니까. 난 섰으니까. 난 아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를 이끌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아는 척을 하고 다다다다다 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게으른 자는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즉 여기서 지금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는 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어서, 거둘 것을 거두고, 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심을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심령을 만나면 그 심령에게서, 알고은 취할 것은 취하고, 뒤집어 회개시켜야 될건 회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왔느냐. 교회 오는 성도를 만들었어요. 발신자를 만들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심령 하나하나 심령을 뒤집어서 엎어서 기경을 시키고 그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양육을 하지 않고 요즘은 신방도 별로 안한다 그러대요. 목사님하고 면담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묻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목사님을 자주 귀찮게 해야 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묻고, 힘든 거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고, 내가 지금 요새 이래요, 저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목사를 귀찮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예수님한테 물어서 대답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 말하고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한테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둘 때에 그걸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추슬 때 주님이 그냥 먹을 걸 주시고 다 하시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죠.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구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날마다 양식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그런데 자기가 그 능력을 맛봤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회개치도 아니하고 자기가 죄를 져서 무뎌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도 못해서 뭔가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은 게으른 자가 돼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이룰 때그 진노하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오늘 본문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천 이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략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퍼서 길어낸대요. 어떻게? 명철한 사람은 누구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패부 기숙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드러날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드러낼 것들을 다 드러내서 저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꺼집어내서 나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뽑아내서 회개케 하시고 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어디에 나와요? 압살롬 얘기. 압살롬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그가 왕좌에 앉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사무일하 15장을 보면은 압살롬의 친구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게 하고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서 이 아히도벨의 몰약을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아이도벨의 몰약은 옳고 지혜롭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어요? 후세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몰약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을 미련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도벨의 몰약을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제 다시 앉히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모략을 무너뜨리는 건 사무엘하 17장에 나와요. 17장에 14절에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의 계략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서 압살롬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건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설사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의 계략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꿔버리셔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각 다 자기 선한 것을 자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높이죠. 그 높이고 자랑하는 그것을 욕기 25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6절에 보면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구더기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벌레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것은 절대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인자하다.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심령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막 너무너무 이 심령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쏟아나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여기서만, 목에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이 심령 안에서는 나를 더 사랑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한 걸더 사랑하는 정욕과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 것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만큼 충성하세요? 얼만큼 여러분 헌신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을 만큼 내 것이 아까운 게 없이 주님을 위해서는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마음의 충성심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나를 다 내어놓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사필은 어땠어요? 내어놨는데 일부는 감췄어요. 내어놓는다고 말은 했는데 감춰두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 깊숙한 것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말 하지 맙시다. 내가 자랑하지도 맙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니까 원수도 사랑하겠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냥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하니까.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마음이 와서 진짜 겸손하게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또내 형제를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할때 그가 진정한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뭔가 어렵다고 하려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계시록 1장 5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시는 거는 그분은 자기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악을 다 터내시는 거예요 악을 다 제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만 충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리하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하셔서,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주님께서 재판석에 앉아서 결산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하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으롭다 여기시겠다라는 거지 아직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 안에서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죄가 뿔쑥 올라오면 도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서 정해질 때까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내 마음은 정하다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10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추, 한결같지 않은 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좋았다.어떤 때는 이 사람이 싫었다.어떤 때는 이게 옳았다.그랬다.어떤 때는 저게 옳았다.그러다.이게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왜 세상의 생각의 판단은 한결같지가 않아요.진리는 없어요.진리는 변하고 진리는. 완전한 건데 그 십자가의 공의만이 완전한 추가 완전한 배가 될수 있는 거예요 판결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공의만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은 오라 저것은 글러 하면서 거짓것과 속된 것이라고 내가 나름대로 분별하고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내가 판결하는 이거는 주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판결 같은 거 너는 할 자격이 없어 네가 정하지가 않고 네가 깨끗하지가 않고 너는 구대기 인생이고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니까 너는 그냥 의롭다함을 얻은 거에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웅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1절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가 품행이 청결한지 아닌지 정직한지 아닌지를 다 어린아이도 나타내는데 하물며 너희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으신 대로 보는 눈을 갖고 주께서 지으신 대로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주님이 주신 눈이 아닌 눈. 누구의 눈이에요? 바리세인들의 눈.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공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옳게 판단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영혼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분별할 때에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붙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예, 아니요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어집지 않은 말로 떠들어대가지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 같은 소리 해봐야 사랑이 없는 그 말은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역사 하심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서 전하게 하신 대로 전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영혼들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 소경이에요. 잘못 먹어서 저 잘못 막은 것을 다 수정을 시켜서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이거를 가르쳐 주려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해요. 영적인 것을 너무 너무 모르거든요. 영적인 걸 너무 모르고.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걸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시키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얼만큼 악한 것들이 있는 것도 드러내서 알게 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하고, 회개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내 안에 이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바울이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심령이 된 사람만 주님 앞에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나는 더 부족하고 더더더 더, 더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지냐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갈수록 갈수록.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하면서요, 더 두렵고 떨려져요. 말씀 잘못 전할까봐. 우리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가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해석을 빌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데 오직 그분만을 힘입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 영들을 품별할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 또 레이기 말씀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거짓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나와 반성에서난물 외에 아무것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풀어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신 지의 말씀만을 먹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먹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먹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하여서 게을러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더 구하고 더 바라고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은 더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어서 절. 때로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냐는 풍요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그 풍요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할 때 오직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만 아멘 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드러내시고 더러운 것들은 다 뽑아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단한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함을 잊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